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소수업. 네.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외압 논란은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개입 구체적으로 개입됐다는 내용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작년 겨울이었죠. 작년 예. 겨울 탄핵 국면에도 이제 그 박주민 의원이 황교안 그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또 처음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그 한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당시에 그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로부터 그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예. 또 이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보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지금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변찬우 변호사가 광주지검장이었습니다. 광주지검장이요. 네, 당시 예. 광주지검장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광주지검장 아래에 있는 그런 여러 검사들이 간부들이 1, 2, 3 정장 기억하실 겁니다. 예. 당시에 그 구조 활동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인데요. 예, 해경 1, 2, 3 정장에 대해서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합니다. 예. 그 후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서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왜 차장검사와 수사팀장 등을 통제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했다라고 예. 하는 진술이 나왔고 이번에 그 진술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인데요. 예. 만약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어떤 수사 개입을 확인해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고 예. 이게 단순히 뭐 도덕적인 비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은 뭐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규정들을 위반한 것이 되거든요. 예. 기타 그 외에 직권남용 혐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청 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그렇죠. 그게 네.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예. 현재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총리 전 되기 전에 법무장관 예. 당시였죠. 이제 광주지검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왜 간부들 통제를 못하는 휘둘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외압을 가한 그러면서 이제 과실을 치사죄로 왜 적용을 했느냐 이제 이런 걸 질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런 게 원래는 이 검찰이 독립을 하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법무부에 또 검찰국장이나 과장들도 나서가지고 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예. 그럼 분명히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또 법무장관도 이런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했다면 이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언론 보도를 계기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증폭된 거는 우병우 씨 때문 그렇죠. 아닙니까? 우병우 예. 전 수석이 어쨌든 청와대에 있을 때 당시에 수사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지금이 또 한겨레 보도인데요. 자, 법무부 장관이 지금 말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직 지검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질책을 했다? 이건 엄격히 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법을 어긴 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세월호 외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증폭되는 이슈인데 예. 여기에 당시에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했던 황교안 당시 장관이 개입했다고 하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뉴스가 될 테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국장 문제입니다. 예. 자, 장관도 안 되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은 아시다시피 청와대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안태훈 국장 같은 경우는 뭐 우병우 전 수석과 천통 정도 통화했다고 보도된 정도인데 그러면 이 검찰국장 자리에 있는 분이 역시 법무부 장관처럼 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저는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예. 상당히 크게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과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폭발력 있게 굴러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위에 맞게 각 법무부에서 다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수사라인을 통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세월호 사태가 과연 지금 예. 어느 정도 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고 물론 아직 미수습자분들이 다 수습되지도 못한 상황인데 전 정권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예.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모든 지점에서 정말 이 원점에서부터 국가가 제 일을 제대로 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예. 이번 사건이 또한 또 방증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야말로 국가의 어떤 기능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계속해서 외압 의혹이 나옵니다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처벌도 있지 않았고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아까 사실 이제 국회의장과의 원내대표 이 면담 과정에서 이, 예. 이 정확하게 우리 진성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야당에서는 국민들께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거는 폭탄이 아니라 문자 항의다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또 국회에서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예.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 폭탄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존재한다는 걸 또 좀 한 예. 말씀 예, 올리고 네. 싶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지금 각 당의 원내대표의 속보를 보면 현재까지는 글쎄요. 지금까지 뭐 의견의 조율은 이뤄지지 않는 것 같고요. 각 당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돌아오게 되면 손수호 변호사님 글쎄요. 네. 그러면 청와대가 그 네. 박근혜 정권 전체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실제로 해경 1, 2, 3 정장이라는 그 해경의 그 간부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검찰이 적용하면 재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기소하면. 이게 도대체 법무부 장관까지 나설 정도로 예, 예, 그렇게 중대한 예. 일이냐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정권 차원에서 만약에 뭔가 조직적으로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해경 1, 2, 3 정장이 이제 해경이잖아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과실, 해경이 업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실,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학생들과 기타 그 승객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예. 결론으로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결국은 그 사망 희생자들의 어떤 그 피해와 정권 차원의 잘못의 어떤 연결고리가 바로 1, 2, 3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예.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짐작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게 해경 1, 2, 3 정장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요. 예.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 또는 청와대에서 손쓸 수 없을 만한 사실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채택돼서 증언을 할 수 있겠고요. 예. 또한 또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돌발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동안 그 가정입니다만 정권 차원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막았던 일들이 공개돼 버린다면은 이 역시 정권 차원에서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해경 1, 2, 3 정장 한 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권과 이 사건 세월호 참사 사이에서 연결 고리를 아예 단절하겠다.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또는 그런 그 심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짐작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해경 1, 2, 3 정장의 과실치사죄 적용을 이렇게 막으려고 예.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법무장관과 그다음에 당시 우병우 전 수석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외압을 가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확인 최종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예. 왜 이렇게 뛰었느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대통령 왜 그러냐 하면 해경 어떻든 해경 1, 2, 3 정장이 이 정부의 일원 아닙니까? 예. 정부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구조를 제대로 못하고 뭔가 과실치사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증언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죄를 내가 법원에 가고 또 검찰 이런 과정에서 여러 증언을 하게 되고 예. 증언을 하게 되다면 그게 결국엔 자기 직속 상관인 해경청장한테 오게 되고 해경청장은 또 대통령하고 당시 통화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해경청장한테 대통령이 진짜 언제 어느 시점에 제대로 지시했느냐 이런 것들이 해서 결국에는 그게 대통령 책임으로 결국에 오게 되는 그 당시 또 대통령 과연 제대로 하느냐 한다고 굉장히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춘 실장이 전면에 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 결국엔 최종 이거 단순하게 뭐 윤리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책임을 떠나서 법적으로 대통령이 할 거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이런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1, 2, 3 해경 1, 2, 3 정장의 과실치사죄부터 막아보려고 굉장히 거기서부터 초동 진화를 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하나 제기되는 게 이제 검찰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이 보도가 맞다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보도가 맞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 특검이나 검찰은 왜 수사를 갖다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예. 이게 제가 드는 의문입니다. 저도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뭐 이 자격은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큰 문제인 게 왜 검찰은 유독 검찰이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거나 예. 축소하거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검조차도 그냥 흐지부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검찰이 그러면 제 식구인 과거의 장관이나 과거의 국장을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검찰이 만약에 개혁검찰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왜 그러면 당시 검찰들은 이걸 수사하고도 덮어버렸을까? 예. 한 번쯤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문제는 검찰이 답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의혹으로 통해가지고 선수님, 글쎄요. 네. 재조사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하냐인데 결론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죠. 일단 조사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떤 이러한 부적절한 그 개입을 했느냐 예. 여부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만 했지 아직까지 그에 대한 뭐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아 이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예. 생각한다면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진 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사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들이 공개돼 있는데도 예.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여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돈봉투 감찰 사건 등과 엮여서 검찰이 도대체 검찰 내부의 일에 대해서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 또는 자정의 능력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가 된다면 혐의가 직권남용이 되는 네. 거겠네요.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지금 언론 보도만 보자면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실제로 어떠한 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또 실제로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기소된다고 해서 또 유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재판을 또 거쳐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글쎄요. 김광덕 부장님 그런 와중에